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는데 우리 문제집 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여러분은 이쪽 파트 공부할 때에 이게 큰 줄기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은 기반시설 연동제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을 하는데 5대 용도구역은 아니다. 그리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꼭 미리 알아주셔야 돼요.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하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안 들었죠? 그런 것 같아. 나 혼자 하면 의미 없잖아요. 자, 지금 엉뚱한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개발 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래, 속하지 않는다. 세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들었나요? 네. 무슨 내용이 아니다고? 도시군관리계. 그래,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이 아니다. 알겠죠? 그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장소에 이것도 여기다 정할 수 있고 이것도 여기다 정할 수 있냐?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 개발 밀도가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다는 이걸 절대 중복해서 거기에다 지정할 수 없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 안에 따라 지정 못하고 애허지겠다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양 구역은 절대 중복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시내에다 정합니다. 그래, 그 시내는 아까 우리가 용도 지역 공부했는데요. 처음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주로 시내는 어디에서 형성될 수 있냐? 주상공에서만. 알겠죠? 그래, 그래서 개발 밀도학은 오직 주상공 내에다만 정할 수 있지 다른 데다 정 못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 이 개발 밀도학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안에 또는 이걸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인데 빨리 그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대학을 제한, 초, 중, 고,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및 재활용설, 이런 기반 설치를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기반설 부담을 지정한다. 이미 기반설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은 무슨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밀도를 지정하고, 그리고 아직 기반설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빨리 기반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런 데다 지정한 게 뭐다? 기반설 부담기다. 이렇게 차이점을 미리 큰 줄기를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 공부할 때에 개발 밀도가 뭐야? 그럼 개발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정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 행위가 빽빽할 미리 짜죠?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 그 말은 규제하겠다는 거죠? 규제한다는 것은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를 크게 하도록 하겠다. 적게 지도록 규제해버리겠다. 적게. 적게 지도록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 끝이었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 밀도 가리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개발 밀도에 의해서 의 그 다음에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지역, 지정 가능 용도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절차,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지정 가능, 그 다음에 지정했을 때 효과,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의, 여기 봅시다. 의의를 생각할 때는 개발빌드라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한다, 곤란한 지역에 따라 지한다. 그래, 설치가 더 이상 곤란. 이미 도로가 딱 설치되어 있고 옆에 빌딩이 쫙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이 됐다면 도로 설치가 더 이상 곤란하다. 알겠죠? 그래서 왜? 이미 기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설치가 곤란해. 도로 주변에 금은 딱딱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해서 바로 건폐율과 용률을 강화, 강화, 적용하게 설치한다. 지정권이 누구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 특특, 시장, 군수만 지정한다. 지정 가능성 어디다 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다 하고, 그런 지역으로서 다섯 가지 지역이 있다면 거기다 지정 가능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도로 서비스 순이 현지 나자 차량이 지체는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다든가, 향후 2년에 그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바로 그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하수 발생량이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되면 거기다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할 때 절차는 바로 뭔만 걸치면 끝이다. 오, 좋았어. 이때 시민은 중앙도시내다, 지방도시내다. 좋아. 이 지자체장이 특광 특특시장소가 지정하니까 그네들 근무청에 지방도시가 있다. 그래서 지방도시의 시민은 반드시 필수로 걸치한다. 이거 걸치지 않고는 지 못한다. 이 시민 걸치고 지정 고시하면 끝이지. 여기 보세요.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 이게 중요해. 주민 의견 들으면 난리 나니까 아예 듣는 절차 안 두고 있어요. 지정고시하면은 아까 그 효과로서 여기 봅시다. 효과로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몇 번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 여기까지. 알겠죠? 이제 지정을 해놨어. 지정했다면 지정권자들은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시설 변화를 주제로 검토해서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때로는 완화준다든가 강화조치한다든가 하고, 아니 필요 없으니 이 구역을 해제조치해야 한다. 주제로 검토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봅시다. 이 개발 밀도가 지정했다. 지정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그 용적률이 50% 강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밖에도 하고.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계를 정확하게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특색 있는 지형점을 이용해서 여기까지가 개발 밀도하겠다 라고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문제 풀어볼까?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것은 우리 기본서 181쪽, 183쪽에 있으니까 써놓고 집에 가서 보고. 틀린 거. 1번.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 그네들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만 바로 개발 행위를 하여 기반서로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 예상되는 지역 중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밀도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해야 한다가 틀려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한 곳도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알겠죠? 아직은 없어.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근데 여기 봐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야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면 빨리빨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니까, 미직미직하지 말고 바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저것은
의무적 추정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맞고 강화 50% 용적률, 그 다음에 4번 바로 주기로 검토한다고 그랬죠? 주기로 검토해서 그 조치를 해야 한다. 4번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다 지정할 때, 5번 경계선이 분명히 굼도록 해야 한다 맞고, 2번 개발 밀도를 틀린 거 3번과 5번만 체크하고 갑니다. 3번 지정하는 경우 심의 지방 심의 거쳐든다 필수이다 맞고, 5번 개발 밀도를 지정하는 경우 국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국장이 아니라 특광 특특 시장소라고 했죠? 국장은 지정 기준을 정한 자야. 알겠죠? 지정 기준을 정할 자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고 3번으로 갑니다. 3번 이 3번은 우리 기본서 183쪽부터 184쪽이 있는데, 이 기반세율 부담금액을 자 정리하면 여기 봐봐요. 기반세율 부담금액의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지정하게 되는 절차, 지정을 해야 되는 지정 의무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난 후에 조치, 지정 후 조치, 이런 것들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의의를 봐보세요. 의의, 이 기반세율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 밀도를 안 했다 자한다, 예외적 했다 자한다, 네. 예외지역으로서 이 안에서 예외지역으로서 예외지역으로서 그 안에서 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자한다 그랬죠? 이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할 때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지 않냐? 도로, 상하수도, 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야. 알겠죠? 대학을 제한, 학교, 초, 중, 고, 학교겠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제어 활용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광장,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같은 거,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제어항설, 학교 중 대학을 제한 초중고 학교,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치는데, 이걸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 누구냐? 이거하고 똑같죠? 특광특특시장문수. 근데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냐?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절차, 여기다 지정할 때에는 두 가지 절차가 필수적이다. 주민 의견 꼭 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주민 의견 필수로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내 심의도 꼭 거쳐야 된다. 심의. 그리고 지정오시 한다. 그러면 어디다 꼭 지정을 해야 되냐? 여기 개발인과 집중되고 있어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죠? 그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네 개 있는데, 네 개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죠? 첫째, 그 지역에 적용되게 될 법령이 제정되었어, 또 개정되었어, 그래서 그 지역의 행위단이 완화된 지역, 강화된 지역, 완화 또 행위단이 해제된 지역. 알겠죠? 행위단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이런 지역은 개발인과 막 집중돼서 건물이 들어갈 거니까 빨리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정을 해야 된다. 또 그 지역에 용도 지역 등이,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구역 같은 거, 용도지역 등이 그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 인하여 역시 행위장이 못됐을 때 완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 들어와서 몇 번 이상 증가했다면 20번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그 시라든가 군치면 전체 그 지역의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 지역에서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개발행위 집중적이라 간주해서 빨리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하여 지정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런 지역에다가 이걸 지정할 때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다. 얼마요? 10만. 그리고 여기 봐봐, 지정 후 조치로서는 이걸 수립해야 된다. 뭘 수립해야 된다? 기반설 설치기. 몇 년에 수립해야 될까? 1년. 만약
1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자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시켜서 없애버린다. 근데 저 개발 밀당은 그런 규정 없다. 해제 간주 규정. 알겠죠?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규정도 없어.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광 특특시장 수인 지정권자 수입하는데 이 계획은 그 안에 설치를 할 필요한 기반설 양을 조사하고 설치비용을 조사하고 설치 순위를 담아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이 계획대로 그 기반설 딱 배치가 되고 설치가 되죠. 그러면 이 기반설 여기 아까 이런 것 설치할 때에 바로 이 지자체에서 여보세요.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 기반설 설치해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땅주들은 땡잡은 거 아니에요? 도로 퍽 뚫려버렸죠. 상하수 들어가죠. 도로 밑에 또 바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녹지공간도 조성되고 초, 중, 고도 들어오고 등등 들어오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땅값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네들은 바로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게 돼. 그래서 야, 너네들 민간인들도 기반설 설치를 좀 부담해라 라고 해서 이걸 부과해. 알겠죠? 그래서 민간에게도 부담을 하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설 부담기를 하는 거죠. 민간한테 부담케 하는 비율은 얼마예요? 민간 사업시장계획 20%. 그리고 특강 특특시장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감안해서 몇 번까지 가감 처리할 수 있냐? 25%.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알겠죠? 야, 그럼 봐봐.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뭐 할 때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당 안에도 내야 되냐? 바로 신축하고 증축할 때. 뭐 할 때? 신축, 증축할 때. 그것도 기존 면적 합해서 기존 연면적 합해 가지고 기존 연면적 포함해 가지고 얼마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내야 된다? 200제곱미터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하고 증축할 때 내독되는 것이 기반설 설치비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내게 될 때에 내는 방법은 현금 받아줄까 안 받을까? 되죠. 그 다음에 카드 받아줄까 안 받을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 안에 있는 땅 좀 내놓읍시다. 그러면 조율해서 그거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토지로 납부할 수 있죠. 토지로 납부를 뭐라고 그래? 좋아. 물납도 허용되어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런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할 자가 여러 가지 서류를 저장해서 이걸 경감받으려고 장난했다, 위반했다, 면탈하려고 하다가 걸렸다, 위반했다, 그때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알겠죠? 또는 3천만 원에 범찰할까 아니면 그게 아닐까? 3천만 원 벌금이 아니라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이 2천만 원 있다. 그럼 2천만 원에 3배.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그래. 그 경감 면탈하려 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처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 봐봐요.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납부무자 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납부무자는 아까 이거 할 때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뭐 할 때, 뭘 때 할 때. 신축하고 증축할 때 낸다고 그랬어. 개축, 재축할 때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게. 이걸 해체해버리고 종종 규모보다 더 크게 지는 거 뭐라고 그래? 기존 건축물을 다 해체해버리고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그렇죠. 뭐라고? 그래.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종종 규모를 초과했으면 신축이에요. 신축.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될 때는 기존 면적 초과한 것만 부과돼서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봐봐요.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누가 되느냐. 여기 건축공사를 신축, 증축하겠다 했던 친구가 A였습니다. A가 건축허가 받아왔어. 신축, 증축허가 받아왔어. 받아가지고 지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넘겨주거든. 도급해가지고. 그렇죠? 이때 이 공사를 건축행위 하겠다라는 그 공사를 도급한 자인 A가 있고 도급받은 업자가 있을 것인데, 도급한 자, 위탁한 자 낼까? 위탁받은 자 낼까? 한 자네.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신축, 증축을 하겠다라고 A가 허가 받아왔어. 근데 이 친구가 받아가지고 중대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B한테 그 주의를 넘겨줘 버렸어. 그러면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만 하고 이 친구가 승계 취득해서 단위공사 마무리 짓고 자기가 사용승 받아 사용할 수 있거든. 이때는 그 주의를 승계한 자인 B가 내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은 A 거였다 합시다. 근데 A는 그냥 건축, 신축, 중축 안 하고 나대단한데 B라는 친구가 나타나죠. 야, 토지 좀 나한테 빌려주라. 그래서 임차 받아갔어. 임차해서 이 친구가 건축행위, 신축, 중축을 했다면 토지 소자 낼까, 건축행위나 한 B가 낼까, 둘 다 공동 낼까? B가. 알겠죠? 이거 꼭 알아시고 그 건축행위나 한 자 내지 토지 소자 낸 거 아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내야 될 때 부과를 누가 하냐? 특방 특특시장소 합니다. 부과는 그러면 언제 하냐? 부과 시기는 오늘 내가 그 건축 허가권인 그 특방 특특시장소 했다. 오늘 허가 내주고 나서 2개월 만에 부과서를 보내는 거예요. 몇 개월? 그래. 여러분이 이제 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냐? 여기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사용승인을 신청까지만 내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들어왔어. 이 돈이 들어왔다면 이 돈은 어디다 썼냐? 여기서 신축, 중축하면서 내도록 했다면 여기서만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다 도로 만들어줄 때 써서 안 낸다. 알겠죠? 그 부가 증세했던 기반세, 부담금에 필요한 기반세 설치하고 용접할 때만 써야 된다. 이게 아시고. 근데 봐보세요. 잔액이 발생해서 쓰고도. 그러면 이 기반세를 부담금에 기반세 여기까지 만들었다. 밖에 기반세다. 이걸 연결을 한 데다만 써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아시고. 하나만 이제. 하나. 자, 이때 이 특광 특특 시장소에 이걸 지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기반설 부담을 지정했고 기반 설치를 지가 수입해서 여기에 설치할 때 돈 예산이 천억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천억을 여기다 쓰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걸 특별회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여기서만 특별히 쓰는 예산을 특별회계라고 그래. 특별회계. 그래서 특별회계를 기반세 부담금별로 설치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다. 특강 특특시장. 기반세 부담금별로 별도로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여기 A, C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지가 지정해놓고 여기도 지정해놓고 여기도 지정해놓고 여기도 지정해놨는데 통째로 그냥 기반세 설치 특별계획을 운영하면 안 된다. 기반세 부담금별로 별로 설치해서 운영한다. 알겠죠? 그러면 기반세 부담금에서 출제가 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이고 하나 기반설 건축물별 여기다 건축물 질대계 바로 기반설 유발계수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져요. 부담률 그때 건축물별 기반설 유발계수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민해가지고 외우든지 찍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어. 그 숫자 많잖아요. 예, 근데 참고할 수 있는 지금까지 최근에 한 네 번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번. 그래,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매년 나올 때마다 고난도 문제로서 그냥 취급해서 냈습니다. 고난도. 몇 문제 나왔다고 최근에? 네 문제. 자, 네 번 나왔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3번.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아닌가? 1번 기다 완화 해제 3번 2번 용도지역 해제 변경되어 행정 완화된 지정해야 되죠. 3번은 뭐예요? 개발 밀도를 지정 가능지게. 그래서 틀렸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가능지점 기반시설이 아니라 개발 밀도가 3번은 개발 밀도가격 지정 대상지역입니다. 개발 밀도가격 지정 대상지역.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 묶어쳐가지고 그것만 지정을 해야 하는 의무적 지정 대상지입니다. 넘어가시고 중요하니까 그거 꼭 알아시고 책이 안 떨어져요. 자 4번, 4번도 183쪽부터 180, 192쪽까지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격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어. 2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틀렸을까? 그렇죠. 3만이 아니라 10만이라고 했죠. 5번 보겠어요. 5번은 3번 집만 보고 넘어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격 증설부터 몇 년이 될까지 기반시설 설치가 수배라?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 3, 3을 치고 1, 1. 밑에 줄 1년이 된 날을 다음 날도 빠졌죠.
자, 그래서 틀렸고, 해설을 보면, 여러분 또 해설 볼까 봐서 그런데, 해설에 3만을 10만으로 수정하세요. 3만이 아니라 10만. 그 다음에 6번은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중요하죠. 185쪽에 있는데 기본서. 기반설 부단계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아까 했죠. 자, 무엇은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대학 옆에다 써봐. 대학을 제한. 말을 써. 대학을 제한 학교. 그렇게. 그리고 공원 옆에다 써봐. 공원 옆에다가 추가로 수도 하수도. 공원 옆에다가 수도 점 찍고 하수도. 그래서 그게 일곱 가지나 해야 돼. 공원, 도로, 그 다음에 공원, 도로,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녹지 이렇게. 특히 3번, 대학은 절대 아니다. 이걸 가지고 3번인가 출제했으니까 꼭 아시고. 8번. 8번도 181쪽부터 192쪽까지 쭉 연결되는데 개발밀도가 걸려 기반설 부담을 오른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밀도가 걸리건 건평률을 뭐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요. 또는 5 하나 날려버려. 또는 5 하나 지워버리고. 2번 개발밀도가 걸려 지정하려면 지방도시는 시민은 꼭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도의사 승인을 받는다 그 말을 날려버려. 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을 지워버리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끝. 다른 말로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주상공지역에서 기반설이 부적합해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뭘로 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가 걸리겠죠? 기반설 부담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맞았으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5번. 5번이면 기반설 부담구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설 설치를 부과해야 한다. 틀렸죠? 개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말 줘버려. 개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말 줘버리고 그랬다가 기존 연면적 포함 기존 연면적 포함 기존 연면적 포함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하는 자에게, 신축, 증축 하는 자에게 이렇게 바깥에 맞아요. 자, 넘어가시고 9번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10번, 10번은 3번 지문하고 5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면, 자,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명 부과대상 건축인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한다 그랬죠.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철거하고 요즘은 철거란 말도 해체란 말 많이 바깥입니다. 해체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경우에도 그러하다 틀렸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똑같이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점을 초과할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것만 초과하는 것만 부과돼서 삼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오른쪽 보면 해설 봐봐요. 해설 보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에만 부과돼서 한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지문 꼭 읽어주세요. 아까 했으니까 나머지 보지 말고 5번만 민간한테 얼마까지 부담케 할 수 있다? 20% 몇 번까지 가감할 수 있다? 25.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1번은 11번은 동그라미 자 11번 같이 보죠. 기반설 부담구에서 기반설 설치면 나쁘다 틀린 게 이렇게 되는데 1번 특광 특특시장에서 부가권자이므로 그자가 부과를 합니다. 그때 부과는 그 건축가를 받아간 날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돼야 되냐? 납부자는 사용 신청 시까지 돼야 한다. 내는 방법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3번 하나 성금,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토지로 납부. 거기다 줄 거 봐. 토지로 하는 납부에다 줄 것이고 같은 말로 물납. 물납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4번 특광 특특시장에서는 물납을 받으면 해당 기반설 부담기에 설치한 기반 설치 기반설 특별히 있다. 그걸 귀속시켜놔야 된다.
특별하겠다. 그따 줄 것이 맞고요. 5번. 특광특특시장소는 기반설 설치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 즉 여기 특별시장 특별시 전체에 대한 관할구역 단위로 그 특별액을 설치한다.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그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그 말 줘버려.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그 말 줘버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그래 돼.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특별해야 할 말 앞에다가요. 특자 앞에다가 특별하게 할 때 특자 앞에다가 말을 좀 써요. 기반시설이란 말을 써놔야 돼. 기반시설. 그래 기반설 설치격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12번은 한 번쯤 풀어보세요. 알겠죠? 12번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100페이지로 가셔서 100페이지 보면은 자, 이 기반 자 시장수가 주민 의견을 다 포인트 잡아요. 주민 의견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했어요. 무엇을 할 때는 주민 의견 듣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 그래. 그게 그걸 물어보자 했던 거예요. 출제원이 그걸 개발 밀도관리 지정할 때는 절대 주민 의견 듣지 않는다. 이거 말고 남은 다 주민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용 부담 문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뭐 도로 설치사업, 공원 조사 이런 건데 이거 할 때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죠? 그 돈은 누가 내냐? 시행자가 부담해서 원칙을 해요. 누가 낸다고요? 시행자. 그래서 1번 뭐냐? 행정청이 안자가 지가 사업한다 그러면 지가 내야 되죠. 그래서 그에 관한 비용은 지가 낸다 맞죠? 그러면 만약 국가가 시행자면 국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행정청이 아니면 지가 가지고 한다 이거. 그런데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때로는 국가가 지자체가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번 나옵니다. 행정청의 안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병의 일부, 거기다 줄 거 봐. 사업병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가 뭐 할 수 있다고 보조하고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일부를 부담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기본서 193쪽하고 194쪽 있으니까 한번 세개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는데요. 2번 왜 틀렸을까? 2번은 아까 했는데 아니 뭐가 틀렸냐면은 계축이 틀렸어. 계축을 뭘로 바꿔야 돼? 신축하고 증축. 신축 증축.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았어. 2번 틀리고 4번 맞았네. 4번은 신축 증축해서 맞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데 아까 했어. 5번 189쪽에 있습니다만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서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되는 건축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낸다. 토지세가 낸다. 건축행위자가 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을 보면 여기다 줄 겁니다. 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그따. 밑에 따서 세 개뿐임 그렇게 써. 국토개법에는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밑에 따 안기법 써놔요. 그래서 오 국토개법에다 줄 것이고 국토개법에다 줄 것이고 국토개법상 청문 대상 몇 개밖에 없다고 세 개. 세 개를 이렇게 해놔. 하인 씨 그리고 취소. 그래서 허인시 취소 암기할 때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내야 돼. 암기해가지고 허인시 취소 허인시 취소. 허가 뭘까? 허가 이는 뭘까? 인가 시는 뭐냐? 시행자 지정수. 이걸 외워야 돼. 이걸 모르면 꽝이 꽝 안 돼. 이거 못 찾아 답을. 그래서 허인시 취소 꼭 취소가 나와야 되고 다 허가 인가 시행자 지정수 알겠죠? 이걸 외우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답을. 그래 개발행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할 때 실시기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 행정청이 아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암기하면 좋겠네요. 넘어가시고
그리고요, 좀 문맥이 외급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수정했으면 공부하세요. 디귿 봐봐, 디귿. 디귿 보면은,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수 이 말 있잖아요. 그때 도자 앞에다 말을 쓰라. 행정청이 아닌, 그렇게 써놔. 정확하게. 행정청이 아닌. 행정청이 아닌. 네,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시소. 핵심은 뭐다? 시행자지정시소다. 이거 넘어가시고 4번. 4번은 과거에 기출됐던 지문이야 이거. 국토의 계획법령, 거기다 포인트 잡아. 국토의 계획 및 위하는 법령. 이것은 무슨 법이냐? 이것은 무슨 법이냐?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 번지수를 알고 있는가? 1번. 무슨 법이 있을까? 1번은 주택법상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서 국장하고, 그것도 써. 주택법 써놓고, 주택법 써놓고, 국장 시도사 이렇게 써놔요. 주택법상 누가 정한다? 국장하고 시도사가. 2번. 2번은 국토계법이라고 써. 2번은 국토계법상 누가 하느냐? 누가 정해 이거? 국장만. 그래서 4번, 2번이에요. 국토계법령의 근거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3번. 3번은 한강 수계 수질 쫙 엄청 길어. 그거 몰라도 돼. 한강법이, 그것은 한강법이 있어. 한강법. 뭔 법이 있다고? 한강법.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알겠죠? 그거 외우려면 날세요. 그래서 한강법이 있고 한강 주변을 수변구역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수변구역.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법은 없는 것이고 4번은 무슨 법이냐? 도시개발법이 있어. 도시개발법. 가로 열고 세 가지 생각 그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약자로 세 가지 썼나요? 세 가지 썼으면 점 따당 찍고 약자로 숫, 환, 혼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알 거예요. 뭔지 알죠? 수가 뭐예요? 그래, 수용상황. 또 환연, 환연. 혼은 그렇게 혼연방식. 자, 5번.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거 무슨 법이냐? 거기 줄거 봐. 제가 읽고 하면 도시 주관경 정비까지 줄 거예요. 그러면 밑에 다 쓰면 되지. 도시 주관경 정비법 법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은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은 무슨 법이 있다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있어. 그러면 이 수립 옆에다 점 따당 찍고 봐. 수립 옆에다 점 따당 찍고 누가 수립하냐? 몇 명이? 다섯 명. 도시에다 떠나지 마, 도시. 도시에다. 밑에다 장 써놔. 장. 도시장. 도시장만 수입자예요. 도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까지를 도시장이라. 알겠죠? 거기는 군이 안 나오니까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시장인 다섯 명이 수립권자라 했잖아요? 수립권자는 몇 년 단위로 수입할까? 밑에다 써봐, 이럴 때. 몇 년 단위로 수입해? 아니,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입, 그따 써놔. 10년 단위로 수입, 10년 단위 수입, 점 찍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몇 년마다? 그래,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수립은 몇 년 단위로? 그래, 그렇게 딱 구분하시고. 됐죠? 자, 이럴 때 한 번씩 새겨두시면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공부할 때 부드러워져. 됐죠? 그리고 이네들 출입했다면 다 국장한테 보고가 올립니다. 알겠죠? 보고 달린다. 그리고 수입 절차상 주민 공람 기간인데 주민 공람은 며칠 이상 할까? 좋아.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러면 지방에는 며칠 의견 제시할까? 여기 정비법에서는 지방에서는 60일. 알겠죠? 다른 법은 30일인데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가면 다른 법은 며칠이다고? 30일인데 여기서는 며칠이다고? 60일 좋아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시범 도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에서 알 거. 먼저 1번 들어가기 전에 시범 도시 다 줄 것이 앞에 있다 줄 거.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그다 포인트 퍽 줘요. 시범 도시는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 그래. 이거 세 번 나왔으니까 좀 알아주시고, 번지수를 알고 계시고, 그러면 누가 정하냐? 1번 나왔어. 제가 읽고 하면 줄까 봐. 국장은 마지막에 시범도시를 시행할 수 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그 다음에 2번.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 시도서는 국장한테 시범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요청을 하면 미리 야 너네들 도시에다 관광도시 하나 만들면 좋겠니? 라고 지역주민한테 의견 드려야 돼. 뭐 드려야 한다고? 의견. 그래서 의견 듣고 바로 또 그 지역의 지자체한테도 의견 드려. 야 너네 동네에다 지금 관광도시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맞습니다. 특히 그 주민 의견 드려야 한다. 이게 중요해. 뭐 드려야 한다고? 주민 의견이다. 이것 다 포인트 한번 딱 줘요. 그 다음에 3번. 이 시도사는 국장한테 시범도 시정을 요청하려면 미리 자문도 꼭 걸쳐야 되구나. 읽어보시고. 4번. 이 국장은 직접 시범도 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줄 거예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바로 6명이, 5명이 있어. 5명. 몇 명 있다고? 다섯. 거기 도의사는 안 돼. 도의사 지워버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시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도의사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시범도시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지정하죠.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지역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 시장에서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 그 시범도시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인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때 줄 거예요.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때 줄 거예요. 시범도시의 사업 시행 계획은 누가 수립해서 나가야 한다고요? 아니 국장이 아니라 그거 써졌잖아.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수, 구청장이라고.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시범도시 사업계획은 누가 수립시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수, 구청장. 알겠죠? 이때 수립했다 떠나줘봐. 수립했다 떠나면서 밑에 땄어. 수립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됐죠? 주민 의견 꼭 드려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2를 보도록 하죠.